부산 사투리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사투리 쓰면. 부산보다 서울이 더 넓거든. 왔다. 어? 뭐야? 어, 왔어? 왔어? 너무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야. 아, 얼마나 이거? 야. 와, 이 부산에서 뭐 부산 응? 아이가? 그러니까. 애기 똥기저귀. 야, 똥기저귀 갖다 버려. 갖다 버리라고. 집에서 서울 처음 왔어? 어. 왔는데 막 그 그물이 막 으리으리하고 엄청 좋대. 그치? 어. 너 말로만 들었던 홍대 내 어. 오늘 데려갈게. 어, 너무 좋다. 그 잘생긴 오빠야들 많은 거 아이가? 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럼 나 안 나간다. 아 그래? 어. 야 근데 너 진짜 이렇게 보잖아. 어. 그 너 서울 사람 같아 지금 약간. 그랬나? 어. 좀 꾸밉다 오늘 좀. 어. 말만 안 하면 서울 사람 같아. 사투리가 나 봐봐. 사투리 완전 다 고치지 않았냐? 그러네. 서울 사람 같지? 서울 오빠. 엄마 하나도 안 쓴다 막. 오빠 언제 얼마 됐지? 나 벌써 5년 됐다니까? 서울 온지? 와 5년 오면 이래 바뀌나 사람이. 근데 나도 안 쓸 수 있다. 아 그래? 어 그 말꼬리 그것만 올리면 되는 거 아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안녕,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아 잠깐만 빠빠야 되네. 뭐 너? 아 발 냄새 난다. 빨리 신어놔. 빠빠야.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 빨리 너도 신발 벗어. 난 왜 벗나? 아 너 모르는구나. 야, 서울에선 요즘 어. 카페 들어오잖아. 어. 실내잖아 여기도. 어 그치. 신발 벗고 있어야 돼. 신발을 왜 벗는데? 그게 서울에서 룰이야. 아니 벗어야 된다니까. 아니 무라카노 저 사람 신고 있다 아이가. 아 오빠 나 놀래라. 야야야 저 사람 아래 무조건 있어. 들어올 때 사장님한테 얘기한 거야. 그냥 빨리 신발 벗어. 아 이상하다. 너 이제 그럼 너 서울 못 와. 이거 저거 해야 돼 이런 거. 어? 아 진짜. 이게 하나하나 이제 서울에 적응해 가는 거야. 어? 이게 뭐고? 어? 5만 원 갖고 어떻게 아 네가 살 거야? 어 내가 살게. 너 5만 원 있어 황금? 없는데 카드 어. 안 되나? 아니 카드는 되는데 너 그럼 커피 뭐 시켜? 와 서울에서는 커피 시킬 때 보증금 5만 원 맡겨야 되거든. 보증금을? 아 진짜 네가 커피숍에서 이런 거 부셔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보증금 내고 이제 나갈 때 보증금 다시 찾아가야 돼. 5만 원씩이나? 어. 너 나가면은 홈부터 좀 찾아. 그 지하철도 나 카드 되는데? 지하철 탈 때도 보증금 5만 원 안 맡겼어? 어, 안 맡겼는데 봐. 야 너 나중에 CCTV 돌려보고 너 큰일 나. 잡히잖아. 어? 잡히잖아. 아 일단 있어봐. 일단 내가 여기 커피 내가 살 테니까. 목말라? 목말라 지진이야. 야야야 잠깐만. 내려와. 와 나 아, 내, 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와. 너 지금 커피 한 마신 그냥 마시려고 했어? 그럼 그냥 마실지 뭐 뭐로 마실 빨대로 마시나? 야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넌 나 아니었으면 진짜 지금 쌍욕 먹었어. 와 커피를 마신다 와. 서울에서는 커피 마시기 전에 어. 해야 될 게 있거든. 뭐 해야 되는데? 절해야 돼. 내 지금 놀리나? 절을 막다고 하는데. 아 진짜로? 조상님이 커피가 조상님.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아 진짜라니까. 야 진짜 잘 봐. 오빠 이러는 거 야, 아니다. 야 내가 할 일 없냐? 아 뭐하는 거 치시고 빨리 일어나. 나 사람들 막 어? 몰라 간다 일어나. 인터넷에 올라가겠다 막 커피 마시는데 절하는 사람이래. 거짓말 같아? 저 사람도 아까 절하고 마셨을걸? 저기 혹시 서울에서 커피 마시기 전에 절해야 되죠. 어머 이거 절해야 된다고 하냐. 절을 해야 된다고? 응. 내가 바보라. 진짜라니까. 어? 내 집 청년사 왔다고 지금 오빠 놀리는 이제. 어? 절을 왜 하고? 뭐야. 그 사람 왜 안 하네? 왜 그러는 거야? 서울 사람인 거야. 서울 사람. 뭐야? 봐봐.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나? 어?
사무가 나 있어. 잘하네 잘하네. 잘한다 야. 이래 하면 되나? 너 서울 오면은 롯데월드 제일 가고 싶다고 그랬지? 야, 내가 봤을 때 너 롯데월드 갈 준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셀카봉하고 그 뭐 할인 카드 아이가 그 50% 할인 카드라는 그거 들고 왔는데. 그것만 챙겨왔어? 어. 아, 필요하네. 큰일이네. 아, 예쁜 옷도 입고 왔다요. 봐봐라. 롯데월드 가기 딱 좋은 의상 아니, 아이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롯데월드 갈 때 놀이기구 타잖아. 여권 챙겨왔어? 여권이 와 필요하노? 비행기 탈 때 여권 있어야 되지. 그건 비행기 탈 때지. 어, 놀이기구 탈 때도 여권 보여줘야 돼. 놀이기구 타는데 여권을 필요하다고? 어.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로. 야, 너 입장할 때부터 여권 안 보여주잖아. 어. 서울 사람이면 괜찮은데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 있지. 여권 안 보여주면 잡혀가. 그럼 나 서울 사람인 척 하면 되지. 서울 사람인 척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들어갈 때 혹시 말 걸 수도 있잖아. 어. 너 지금 타투야 너무 티가 난단 말이야. 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우정은 이제 잡혀가는 거야. 이제 롯데월드 들어갈 때 티가 안 날라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야, 여기 롯데월드 재밌는 거 되게 많다. 롯데월드 재밌는 거 억수로 많대. 억수로 사투리다. 왜 억수로가 왜 튀어나왔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어, 롯데월드 재밌는 거 천지 빽깔이다. 천지 빽깔이가 왜 나와?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입장할 때는 조용히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고 밥 먹을 때 있지, 밥 먹을 때. 떡볶이 먹을 때. 아, 떡볶이 맛있겠다. 어, 떡볶이 좀 뜨겁게 데워주세요, 한번 해봐. 아, 떡볶이? 어. 아, 봐봐. 어. 아, 저기에 그 떡볶이 좀 데파주이소. 뭐 해달라고? 데파주이소. 데워주세요, 데워주세요. 너 빨리 그 여권, 여권부터 갖고 와라. 야, 사람들이 신고한다니까, 진짜. 야, 봐봐. 신고하려고. 도망, 도망, 도망. 신발 챙기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혹시? 처음 봐서. 처음 봐서? 아니, 이렇게 놀리는 거 처음 봤죠? 네. 어디 분이에요, 어디 분? 아, 인천. 아, 인천. 이런 장난 많이 했어요? 그쵸. 네. 아, 진짜? 내가 예전에 대전에 있다가 서울 이사 왔는데 애들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야, 대전에 롯데리아 있냐? KFC 있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없었거든. 근데 아니 그 KFC까지 있었는데 맥도날드가 없었어. 맥도날드 있어 보였는데 어? 그게 뭐야 그랬어 진짜. 초등학교 때. 근데 진짜 한 번도 서울에 안 온 사람이면 이런 네. 거 믿을 수도 있어 진짜. 나이가 어떻게 돼? 23살이. 어? 유기씨 몇 살이? 24살이. 아. 저 사람만 해도 그런 게 있거든요. 사투리 쓰시거나 여자분의 로망이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 그치, 어, 그치, 아니, 그치, 있어요? 그래. 진짜. 어디 사투리? 어, 부산. 부산? 엄마 근데... 진짜 너무 귀엽던데. 그치. 아, 귀여워요? 예를 들어, 약간 어떤 멘트 할 때? 그냥 사투리 그냥 다. 오, 귀엽, 귀여워. 아, 그래. 그래. 서울 사람보다 부산 남자도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럼 반대로, 여기는 또 창원뿐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는 부산 남자가 더 만나보고 싶어요? 서울 남자가 더 만나보고 싶어요? 무조건 서울 남자예요. 아니, 이렇구나. 왜, 왜? 사투리 쓰는 남자 별로. 아,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아, 근데 여기 이제 매일 표준어를 들으니까 아, 사투리가 하, 그런가 보다. 그럼 서로 친구나 오빠 동생을 좀 서로 소개를 해주면 되겠네. 딱 맞네. 오! 그러면은 부산 사투리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사투리 쓰면? 네. 되게 잘해? 아, 잘해야 돼. 아, 좋아요. 저희 오늘 이거 찍은 거 유튜브에서 업로드를 해도 될까? 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출연료 드리고 유비 씨도 고생했으니까 네. 저희 두 분 다 출연료 챙겨드리고 출연료보다 서로 전화번호 빨리 교환해서 아,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잘했어. 아유,